지드래곤님의 본명은 권주용으로 본명의 이름 부분인 지와 용을 각각 영어인 지와 드래곤으로 해석하여 지드래곤이라는 활동명을 짓게 되었어요. 또한 그 이름을 줄여 GD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태어난 GD님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남다른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요. 그것은 어떤 일이든 GD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면 뭐든 어머니가 옆에서 서포트해 주었다고요. 그 당시 어머니는 춤추는 것을 좋아하고 끼가 넘치는 GD님을 보고 각종 오디션이나 대회에 자주 참가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이렇게 GD님은 1993년도 뽀뽀뽀에 출연하며 연예계에 입문을 하게 되었어요. 이후에 안무가 서용환님의 눈에 띄어 또래의 친구들과 당시의 최고 인기 그룹이었던 룰라의 키즈 버전인 꼬마 룰라로 활동하였었어요. 방송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GD님은 어느 날 가족들과 스키장에 놀러가서 우연히 참가하게 된 춤 대회에서 나이 많은 형들을 제치고 1등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무대에서 사회를 보던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님은 그의 끼를 알아보고 SM의 연습생으로 스카우트하였어요. 이렇게 SM의 연습생으로 발탁된 GD님은 약 5년 정도를 SM 연습생 생활을 하였다고 하네요. SM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도 뚜렷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던 GD님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집에서 우탱클랜과 같은 힙합 음악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게 되어 힙합 장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MC몽이 활동했었던 힙합 그룹인 피플크루의 멤버들과 친분을 쌓게 되면서 13살이 나이로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의 최연소 멤버로 참여하면서 가요계에 데뷔하게 되었어요. 이때 앨범 제작을 맡은 프로듀서 이희성님은 당시 지드래곤에 대해 이미 초등학생 때 본인의 랩 메이킹을 해놓은 노트가 따로 있을 정도로 개념이 성립되어 있었고, 초등학생 같지 않은 표현을 쓴다 라고 발언하기도 했어요. 당시 릴리즈 유얼셀프 지드래곤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지디님을 눈여겨본 진우션님의 션님은 당시 YG의 양현석 대표에게 추천을 하였고, 양현석 대표는 그의 재능을 알아보며 YG 엔터테인먼트로 데리고 와 데뷔 이전부터 세븐, 휘성 등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선배 가수들의 앨범에 참여하거나 피처링 무대에 서면서 연습생으로서 뮤지션의 실전 경험을 쌓게 했어요. 이렇게 지디님은 실전 경험을 쌓으며 약 6년에서 7년간 힘들고 긴 연습생 기간을 갖게 되었어요. 2006년도에 방영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리얼 다큐 빅뱅을 통해 발탁된 3명의 멤버 탑, 대성, 승리와 기존 멤버인 GD와 태양을 포함하여 5인조 아이돌 그룹이자 최초의 아이돌 힙합 그룹인 빅뱅을 결성하여 데뷔하게 되었어요. 빅뱅은 2006년 8월에 싱글 앨범인 빅뱅을 발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거짓말, 하루하루, 루저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명곡들을 발매하며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어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그 누구보다 성공한 빅뱅이지만, 과거에 5인조 그룹인 빅뱅으로 데뷔하기 이전에 GD님은 태양님과 GDYB라는 힙합 듀오를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있었기에 빅뱅으로 데뷔하는 것에 대하여 큰 반대를 하였다고 해요. 빅뱅이 다른 아이돌과 차별화되고 음악계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를 보면, GD님은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전의 아이돌과는 다르게 빅뱅의 첫 히트곡 거짓말부터 시작하여 10년간 모든 타이틀곡의 작사와 작곡을 참여하였고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파격적인 존재였어요. 이렇게 GD님은 음악을 많이 만들게 되어 2019년 10월 4일 기준으로 무려 173곡에 참여하였고 2018 한국음악권 저작권협회 저작권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었어요. 여담으로 GD님의 연평균 저작권료가 14억 수준이라고 하네요. GD님은 어릴 때부터 랩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소속 그룹인 빅뱅 내에서도 메인 래퍼를 맡고 있는데요. 아이돌은 랩을 못한다 라는 인식을 깨부순 장본 본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특히 GD와 탑이 함께한 활동과 One of a Kind 앨범에서 GD님의 랩 실력이 주목받게 되었었는데요. One of a Kind는 발매한 그해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랩 힙합 노래 부문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힙합 에리 등의 전문 힙합 커뮤니티에서도 GD님의 랩을 아티스트로 인정해주는 편이에요. 또한 수준급 실력으로 알려진 래퍼 나플라님 또한 GD님을 래퍼로서 좋아하고 플로우가 독보적인 것 같다며 주관적인 자신의 탑5 래퍼라고 호평하기도 하였어요. 패션하면 권지용, GD하면 패션일 정도로 탁월한 패션 감각으로 패션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GD님은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지만, 특히나 아시안권 패션계에서는 북미나 유럽 쪽 셀럽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클 정도로 유명해요. 이를 증명하듯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은 꼼데가르송이나 슈프림 등의 의류 브랜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수준이었는데, GD라는 사람이 패션으로 몇 번 활용하게 되면 해당 브랜드들의 수요와 가치가 폭등하였어요. 이후 2016년도에 GD와 그의 스타일리스트인 지은님은 함께
함께 의류 브랜드인 피스마이너스1을 런칭하였고 꽤나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제품들이 매진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패션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지디님은 입생로랑의 디렉터인 에디 슬리먼이 자신의 옷을 입어줘서 고맙다고 한글로 친필 편지를 보낸 적이 있고 2012년도에는 아시아 최초로 지방시에서 공식 뮤즈로 활동을 하였었고 샤넬의 아시아 최초 남자 뮤즈이자 샤넬의 글로벌 앰버서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또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샤넬 오뜨 쿠티르 쇼에 유일한 아시아인으로 초대되었다고 하여 많은 이들의 극찬을 받기도 하였어요. 상당히 진중하고 고민도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지디님은 평소 크게 보고 멀리 보라는 말을 사용하고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인터뷰를 보았을 때 배포가 큰 성격임을 알 수 있어요. 여담으로 과거 2PM 멤버인 준케이님이 지디님에게 삶이 힘들다면 술 한 잔 기울이자라고 했으나 사내 새끼가 왜 이렇게 징징대냐 징그럽게 멀리 봐 별거 아닐 거야 라고 답을 했었다고 하네요. 지디님은 어렸을 때부터 숫자 8을 좋아했었다고 해요. 일단 지디님의 출생 연도는 1988년도 8월 18일이고 빅뱅의 데뷔일도 8월로 지디님은 8과 연관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자신이 쓰는 가사에는 물론이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 자신은 8과 연관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어요. 또한 본인은 8이 메비우스의 띠 같기도 하고 무한대를 나타내는 기호 같기도 해서 좋아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어요. 평소 자동차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 지디님은 가장 비싼 차를 타는 아이돌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세간에 알려진 바로는 지디님은 세대의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는데 첫 번째 차는 항공기 제작 기술을 도입하여 제작하였고 약 3억 900만 원을 호가하는 벤틀리 컨티넨탈 GT이고 두 번째 차는 니가 뭔데 뮤직비디오에서 공개한 약 5억 7천만원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예요. 마지막으로 방탄 소재로 제작된 것으로 유명하고 약 7억 원을 호가하는 롤스로이스 팬텀이에요. 국민 여동생인 아이유님은 2017년도에 팔레트라는 앨범을 준비하면서 팔레트라는 곡의 피처링을 지드래곤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이렇게 팔레트라는 곡을 인연으로 서로의 콘서트에 자주 출연하였었고 아이유님은 지디님에게 따로 소주병이 가득 담긴 냉장고를 주고 지디님은 아이유님에게 팔레트 앨범을 직접 튜닝해서 선물을 해주었다고 해요. 빅뱅은 지금 활동명이 정해지기 이전에 빅뱅이 아닌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해요. 또한 멤버들의 예명 또한 태양이 아닌 태권, 탑이 아닌 마크, 승리가 아닌 소닉, 대성이 아닌 빅캐슬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빅뱅 최고의 히트곡인 거짓말은 발매 전 원 제목이 뻥이었다고 해요. 지디님은 문신이 굉장히 많기로 유명한데 2016년 기준으로 18개의 문신을 가지고 있었고 각각 의미가 있는 문신들이지만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어요. 특히 목 뒤에 있는 천사 문신은 지디 본인이 타투이스트한테 가서 옷을 벗고 실루엣을 본따야 하는데 본인이 갈 수 없어서 매니저가 대신 해주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담으로 시간이 지난 지금 지디님의 문신은 더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지디님은 평소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전시회도 열고 현대 미술 아티스트와 콜라보할 정도의 미술에 관심이 많아요. 이를 증명하듯 지디님의 집안에는 약 4억 2천만원대의 그림부터 10억원, 42억원대까지의 많은 미술 작품들이 있다고 해요. 또한 지디님은 지금 한남동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했지만 그 전에 살던 성수동 갤러리아는 배의 돛을 본뜬 디자인으로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건축가 장 누벨의 작품이라고 해요. 지디님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머리인 일명 울프컷, 김병지 머리라고 불리는 헤어스타일을 유행시킨 장본인이에요. 지디님은 평소 패션에 일가견이 있는 만큼 여러 헤어스타일을 시도해왔었는데 2015년과 2017년도에 울프컷을 하고 활동을 했었어요. 이를 본 사람들은 지디를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모든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들 중 한 명은 꼭 김병지 머리를 하고 나왔었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만큼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도 압도적으로 많은 지디님은 2018년도에 팔로워 1600만 명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1위였었으나 인스타그램 이름을 지드래곤에서 본명인 권지용으로 변경하다 보니 팔로워 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뎌져 현재는 6위에 랭크되어 있다고 해요. 세계적인 스타인 저스틴 비버는 어느 한 인터뷰에서 지드래곤은 매우 대단한 재능을 가졌다라고 하며 극찬을 한 적이 있어요. 게다가 과거에 저스틴 비버가 내한했을 때 지디님은 그의 콘서트에 게스트로 초대된 적도 있어요. 이 영상 내용은 모두 인터넷에 기반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만든 것이라 사실과 조금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TMI 내용에 대하여 추가하실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포비아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